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들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정케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이 진동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 거예요? 우리 그동안 쭉 히브리서 해오면서 그 앞에도 말씀을 이미 나누었던 것.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고 그 음성을 두드리면서 율법을 받을 때에 흑암 속에서 진동함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땅만 진동을 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이 영정케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될 때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땅에서 경고한 자와 하늘로 쫓아 경고한 자가 있다고 25절 말씀에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서 경고한 자는 누구고 하늘로 쫓아서 경고한 자는 누구냐? 금방 아실 수 있겠죠. 땅에서 경고한 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땅에서 경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 쫓아 경고하시는 누굴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땅에서 경고한 자, 그 하늘로 쫓아 경고한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땅에서 경고한 이 모세는 어떻게 경고한 자였느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신명기, 요즘 우리가 아침 말씀에 오늘의 말씀에 계속 신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다 맞아서 같이 정말 연결이 되어지니까 너무 또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무엇을 그들에게 경고하였느냐. 그 경고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이 온 우주에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상천하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것도 그리스도 저것도 그리스도 막 이런 일이 지금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한 분이 누구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늘로 쫓아 우리에게 경고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단 한 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아멘.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경고한 첫 번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준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그 마음을 알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그 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늘로부터 복이 임한다. 이건 구약에 준 율법을 지키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게 육적인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너희는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진 조건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은 자여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주로 섬기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명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이에요? 신명기 7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 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요. 그 바로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킨 종살이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안에 더러운 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를 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걸 아니까 믿으니까 내 죄가 다 없어졌다고 믿으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그 허물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뭐를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 죄가 도말되어졌어요. 그 허물을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붙잡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죄가 올라와도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피가 씻겨주시고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가 회개케 하시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 은혜의 십자가로만 계속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죠. 모세가 하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친 건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걸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가 지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복, 너희가 복을 받는 육체의 사람은 이 복에 관심이 많은데 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그 복을 받는다. 너희가 주로 여호와로 그분을 섬긴다면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킨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걸 잊지 말아라. 계속 너희는 이거를 지켜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어요. 왜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것을 땅에서 지키도록.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의로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의라는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의로움은 왜 의로워지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들이 법적인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의가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이 됐어요? 우리를 십자가의 도우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바로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랬죠? 무엇이? 십자가의 피만이 오직 우리의 영원한 종살이로부터, 죄와 사망의 종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온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온 것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냐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바로 그 병든 자들은 어떻게 해서 병을 얻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켜서 이가 누구 죄 때문에 눈이 소경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어떤 죄에서 이들이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육체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냥 뜬금없이 죄사함을 했다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죄사함을 주느냐. 이 죄사함은 그들이 알고 있기는 반드시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저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데 뜬금없이 어떤 청년이 나타나더니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죄인은 질병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중풍병자가 진짜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니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너희가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는 게 쉬우냐? 죄사함을 받은 게 쉬우냐? 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 질병을 고치면서 하늘나라로부터 쫓아온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있음을 결국에는 어디서 최종적으로 나타냈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사신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부활은 그 하늘로부터 쫓아 경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한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일을 수없이 하셨어요.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이적과 표적은 언어가 아닌 비언어이지만 비언어이면서도 거기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구원을 말하고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분, 그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계시다. 우리 앞에 말씀하신 계시, 하나님의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신 거예요. 모세는 받아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오셔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면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러면 너희가 이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결국은 너희 안에서 너희로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나타나셔서 그 권세로 마귀를 진멸하시고 할렐루야 마귀를 진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생명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진멸하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멸하심.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고 부활하신 사건은 너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는 이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고 내가 뭔가 믿음이 자라고 있고 뭔가 달라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멘.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한 것이고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사는 자요, 그 평강 가운데 사는 자요, 그 희락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2017년 해를 시작을 했다 하는데 그 시작이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해의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 놓여서 일생을 종노릇하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새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다음에 기억하지도 말라 그래요. 기억하지도 말라. 옛사람을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야. 옛일은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야.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한 해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나는 날이 있고 또 한 해의 재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고 왜 이 일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끝이 있으면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왜 말해줬냐 이거예요. 이 세상이 위치가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줬기 때문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끝이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 얼굴에 빛이 나고 의가 내 안에 있으니 의의 말을 하고 의의 행동을 하고 내가 평강이 있으니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 희락이 있으니 나를 만나는 자가 기뻐할 수 있게끔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뭔가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뭔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자들은 이미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서 그냥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만 하니 내가 머리 짜매고 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때 나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격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평강이 있으니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격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냐는 거예요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주님이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시오 그분은 나를 지키시니 그 안에 살 때 나는 결단코 여호와의 보호하심 안에 사는 자이다 온전히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의와 그의 평강과 그의 희락 안에 사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나를 지켜주니 내가 복을 받고 네가 길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은 이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 시작을 시작하셨지만 이 구원을 마침을 종을 찍는다는 거예요 마치는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치는 때가 와야 오늘 제목처럼 영정케 하는 일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정케 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이 진동될 때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변동케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땅에 지금 지어진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들이 어느 날 다 변동케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변동케 되어지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는 끝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아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이제 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율법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도록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고 말해요. 모든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씻는 것 육체 예법은 다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으니 이 율법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휘장을 가르신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끝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만 남겨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준 것처럼 이제 율법을 끝을 내시고 새로운 복음으로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다시 올 때까지만 남겨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끝을 내신 것처럼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매 해마다 끝나는 날이 있으면 시작하는 날이 있고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게 하신 이 모든 1년이라는 기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상이 맡겨둔 것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새날과 새 땅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같이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 알곡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세요. 왜?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 알곡도 뽑힐까 봐 주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이 더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나로 하여금 더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핍박하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세요. 왜? 그를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알곡으로 자라나니 감사합니다예요. 그렇지만 주여, 저도 가라지로 불에 태워지지 않고 저도 정말 주의 말씀을 얻고 알곡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것을 다 잘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한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금 잠시 보존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보존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세상에 악 악이 더욱더 악해지고 있어요. 악이 점점 더 관영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보내실 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예언을 받습니다. 그 예언을 받을 때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 것이다. 그 이유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모리족 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요. 이건 죄성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관영하니까 그때야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일이에요. 이 땅에 지금 아모리족 속이 관영해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죄의 사람들이 더욱더 번성해 가고 있고 이들의 악이 더욱더 이기는 것 같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걸 아셔야 돼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악이 찰 때까지,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기준이 찰 때까지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 악의 사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을 그날까지는 두고 있지만 그 심판받는 날 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알곡을 걷어들이는 일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그 걷어들이는 알곡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초림을 하신 거예요. 그 초림은 추수와 심판을 준비하는 두 가지였다라는 사실이죠. 추수하기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그 복음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인데 이 독사의 자식아 말했어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 중에 그렇다면 마귀 자식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늘로 쫓아 경고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돌판받는 40일 동안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금방 무엇인가 육에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내고자 원하는 것. 그래서 보이는 어떤 목사를 신처럼 받들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 교회를 떠나면 마치 구원이 없는 것 같이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구원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신 분이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마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다시 오실 때 이룰 거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새해의 새 시작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은 무엇이냐?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새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기초돌이 되어주셨어요. 그 기초돌, 그 모퉁이 돌에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건물로 세워지는 것,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안에서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새 일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연합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건 이전 건 몰라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접목되어진 성전으로서의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접목받아 나도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에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여기다가 부으면 안 돼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요. 내 육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더럽히는 겁니다.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웰빙 음식에다가 아주 청결한 음식을 해 먹으려고 손도 닦고 열심히 깨끗한 거를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죄의 속성이, 죄의 마음이, 죄의 생각이 나를 틈타지 못하게 말씀으로 딱 경고한 갑옷을 입어야 돼요. 늘 주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그 십자가 말씀 속에서 산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이 보여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새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경건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 거룩한 몸을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고 이것이 완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거룩하게 잘 유지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계시록 21장 우리 1절 2절 볼까요? 계시록 21장을 찾으셔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서 신부단장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신부단장이라는 말을 왜곡되어지게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신부단장을 하는 교회라고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으면 신부단장을 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부단장은 어느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게 신부단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령이 내게 주신 내 생각에 그 법을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여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명령에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장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단장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내 가족이 또 내 이웃이 그러면서 내 어떤 지역이 내 나라가 열방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 확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을 이루십니다. 누굴 통해서? 오늘 나 신부단장을 하게 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세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거하지 않고는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의 허물이 먼저 보이는데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먼저 보이는데 그의 말이 나한테 먼저 상처가 되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는 자인데 그래서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도 나는 무관한 자. 신령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도 않냐. 판단하지도 않아.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네가 뭐가 잘났는데 너는 이렇게 부족한 자잖아.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축복이에요.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로 지으셨을 때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살게끔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삼는 자가 사는 자가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육으로 지은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은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이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너는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육의 감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육으로 사랑하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2016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거.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거. 이게 복 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건 정말 하늘의 복,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복을 알라의 말이죠.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을 받으려니 죽어야죠.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그 땅이 진동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질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2절 말씀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요 말씀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이 그대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을 할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먼저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영광의 몸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때 일어난 사건은 그냥 치유의 부활이, 그러니까 살아남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부활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저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났네, 저 썩은 자들이 살아났네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와서 살아난 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영원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부활하게 될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이 와요.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은 이 땅이 완전히 다 심판의 불에 살라지는 그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란이 무서워서 휴거를 원하시는데 완전히 이 땅이 불살라지는 그 한 이 땅에 이르는 심판,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환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사느냐, 이것도 환란을 통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변동되어지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신부로 단장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치는 일에 순종해야 하고 또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또 순종하면서 무엇을 이뤄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모세가 진동하면서 받은 땅의 경고, 그것도 두려운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쫓아온 경고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저 십자가를 만약에 경화하게 생각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그 진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 심령 속에서. 그렇죠? 우리 심령이 쪼개졌어요. 예수님을 먼저 받은 자가 돼서 이 땅이 진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이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때는 내 몸에 완전한 쉐이킹이 일어나겠죠. 무슨 쉐이킹?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는 쉐이킹.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는 그 일이 일어나지도록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할지도록 주님은 오늘도 이 기간, 1년이라는 기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는 그렇게 알려고 애쓸 거 없어요. 오늘 매일매일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졌나 내 심령만 열심히 돌아보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희락과 평강과 의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그러니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화평케 되어지고 십자가를 따라서 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핍박이 겸하여 옵니다. 정말 그 핍박이 뭐예요?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싸움이 치열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의 죄성을 더 드러내게 하려는 옆에 사이드의 핍박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이 돈이라는 거.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무엇이 내 삶의 초점이 되어질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사는 자냐? 내 삶에 오늘도 다시 한번 새겨낼 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 나는 주님만을 나의 주로 삼겠습니다.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지배될 수 있을 만큼 주님 안에서 죽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그럴 때 주여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바되어서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뜻을 내 안에 이루시옵소서. 그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옵소서. 내 안에 세우시고 내 가정에 세우시고 내 자손들에게 세우시고 내 주의 모든 일가 친척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몸만 우리 주 예수님만 내게 나타내는 그래서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이 몸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히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끝마침을 마칠 것이냐 나는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